감시 카메라를 통해 이상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잡거나 전자파를 활용해 스피 등에 탐지하는 기술. 남향과 북향을 이렇게 앞뒤로 등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동선은 막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북쪽에 이제 배수시설이 다 벌써 이미 설치가 돼 있어서 이건 변경하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그리고 제일 쉽게 가자면은 이제 그 옆으로 해서 부엌을 만들고, 그리고 그 부엌 앞이 이제 리빙룸이 되고, 그리고 이제 베드룸이 남향 쪽을 가는데, 저는 베드룸을 남향에 두는 건 안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리빙룸이 남향 쪽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게 가더라도 리빙룸을 이제 남향 쪽으로 둬서 조금 더 좀 풍부한 공간을 제공하고요. 빛으로. 그리고 이제 은은한 빛이 들어오는 북쪽으로 이제 베드룸을 놔둡니다. 그리고 자투리 공간 스토리지를 두고, 그리고 저 중간에 베드룸과 리빙룸 중간에 제가 이렇게 약간 오픈 키친은 아닌데 키친을 둠으로써 공간 영역을 이렇게 나누고, 근데 이제 저 북쪽에 있는 배수 시설을 이제 뭐 후드라든지 이런 시설, 에어컨 이런 거를 벽에 매립을 해가지고 하도록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Let's get it. This is So totally, if for the cheaper one, here. All right, this is cheaper one. Yeah. Hang a cabinet at the cabinet. Yeah. Don't talk. Cheaper one. So cheaper totally. One is 25. Yeah. With. If you haven't prepared, you can consider the green one.
thinking of all the ways you were too nice to me. And